야, 너는, 야, 나하고 같은 사람들인데 너는 씨, 뭐, 그거 하나만 파서 됐네. 난 이거 하려고 저거 하려고, 야, 준비 다 했는데 난안 됐는데. 뭐겠어?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차이가? 명분이 있는 자, 없는 자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운세를 여태까지 이제 또 계속 이어서 해주시다 보니까 네. 공교롭게도 올한해첫 영상이 아무래도 뱀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그러네요. 네. 신춘년 이제 한 해에 이제 뭐또 나가는 삼재 또 띠가 첫 번째로 또 이렇게 선별이 됐네요. 뱀띠분들. 이분들 역시도 나가는 3대 때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신춘년 한 해에는 겉으로는 내가 별로 화려하지는 않다마는 속으로는 자신의 내가 겉으로는 별로 화려하지 않다는 뜻은 내가 겉으로는 별로 티를 안 낸다는 소리예요.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자신의 실력을 좀 내가 늘린다든가 치어 내가 내 실력을 조금씩 내가 겉으로 티는 안 내고 있지만은 조금씩 늘리는 그런 운, 아니면 내가 승진운, 아니면은 내가 문서 취득운, 그러니까 문서 취득이 내가 집을 취득해 이런 문서가 아니고요, 자격증, 자격증도 문서에 하나에 속하는 거거든요. 이런 승진운들, 뭐 문서운들 그런 그거보다도 좀더 기쁜 소식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온다고 봐야 돼요. 신춘년 중반에 들어서는 말이지, 일단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일단은 명분을 잘 세워야 돼. 내가 뭐 이렇게 운 들었어, 내가 이렇게 뭐 내가 취업 운 들었어, 뭐 이렇게 자격증 운 들었어 하니까 내가 그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나,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, 이것도 손대보고 저것도 해보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명분 없이 막 시작을 하면은 안 돼. 내가 하나를 딱 명분을 잡아갖고 이거를 딱 파면은 그거가 딱 들어오시거든요. 중반에 들어서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명분을 꼭 잡으시고 시작을 하시란 말씀이에요. 일단은 초반에는 안 돼. 아직까지는 내가 뭘 잡아야 될지 뭐막 헷갈린단 말이야. 근데 그때 잡으려면 더 헷도헷도해.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4, 5월부터가 내가 뭘 잡아야 될지 그때부터 마음의 결단이 쓴단 말이죠. 그전에는 좀 보세요. 보셔도 상관없으니까. 내가 그리고 또 재물을 이렇게 또 들여다보자면은 내가 현혹의 지출이 많이 발생하네. 지출이요? 내가 희한하게 요번 연도에는 나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.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취득운이 있어서 그래. 취득운이.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. 근데 재산 관리가 1번이 돼야 돼, 이분들은. 아무리 내가 문서운, 취득운 이런 게 좋다고 하지만은 삼재바람은 어쩔 수 없잖아. 내가 돈으로 깨져야 되거든. 그래서 내가 명분을 확실하게 세워 가세요 하는 거야.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뱀띠분들 크게 탈은 없어 보이시는데요. 그러니 중반기에 들어서서 4월, 5월 지나서 중반기에 들어서서 내가 명분을 하나만 딱 잡고 가자고 하시면은 명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것 이거 같은데요. 정말 기억해야 돼요. 안 그러면 명분 없이 정말 집에 집안에 내 집구석 안에 책만 이만큼 쌓여. 책만 이만큼 쌓이고 내 통장에 돈은 없죠. 그리고 내가 뭘 하나 딱히 뭘 하나 해놓은 것도 없어. 뭘 하나를 해야 될지 명분을 안 세워놨잖아. 나중에 네 엄마 하지 말고 명분 하나만 딱 잡고 가세요. 그러다 보면은 올 하반기에는 분명히 내 손을 안에 쥐입니다. 건강으로 이렇게 둘러다보면은 좀 위장병, 두통 요거 하나만, 요두 가지만 좀 주의하시면은 크게 별 탈은 없어 보이시네요. 그래도 내가 치고 나가는 삼재 치고는 좋잖아. 명분 하나만 잡으면 내가 내손 안에 뭐 하나는 쥘수 아, 있으니까. 그렇죠. 그럼 그거만큼이 어딨어요. 맞아요. 난 삼재인데, 야, 봐라. 나 신년에 나 이거 해갖고 삼재 부적이라도 갖고 있었어. 일단은 안 좋은 거 방패는 해놨잖아. 방패는 해놨고. 야, 나하고 같은 삼재인데 너는 씨, 뭐 그거 하나만 파서 됐네. 난 이거 하려고 저거 하려고 야, 준비 다 했는데 난안 됐는데. 뭐겠어?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차이가? 명분이 있는 자, 없는 자. 명분 하나만 잘 세워서 준비를 하셔갖고요. 신춘년 한 해에는 내가 갖고자 했던 거, 내가 그동안에 목표를 했던 거, 그거 꼭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